선보 패밀리 최금식입니다. 아,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귀한 시간 할애하시어 함께해 주신 우리 부산의 지도자님, 큰 노릇신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관계 지도자님들, 식학님들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줄이랍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43년 동안 그 해양관계 기자재 생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아왔는데 오늘 상만큼 의미 있고 뜻 있는 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건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해양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정말 그 해양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해양대상을 제정해 주신 우리 대한해양산업협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해양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43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녀온 얘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부산으로 유학 왔습니다. 여기 가까이에는 해운대 기계공고를 입학하여 3학년 때 실습은 남포동에 있는 뉴부산 관광 호텔 기관실에 입사를 했습니다. 기관실에는 40대 계장님 한 분과 네 분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 우리 계장님께서 집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장동 꼴목꼴목 가니까 우리 계장님 댁이 방 두 칸에 전시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과거 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대학을 가다. 그래서 범일동에 있는 범일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초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검은 건 칠판이고 흰 거는 글씨더라고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뵌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걸자. 그래서 한 2년여간을 방황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 입대를 하여 제가 용천에 있는 1205 금공단에서 공사기를 맡았습니다. 공사기를 맡으면서 토목과 건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웠던 제 공사기 업무가 제가 사업하는데 큰 미션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 제가 현대중공업 기장생산부 7급 조원, 기능조원 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말 밤을 낮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3년 만에 5급 초장이 됐습니다. 건너뛰기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관리직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대우로 이직했습니다. 대우에 당당한 4급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31살에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대와 대우에서 제가 신화를 썼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잠깐이더라고요. 난 대우조선에 사장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 발령 딱 받으면서 느낀 게, 야, 정말 난 일 실컷 해왔다. 코가 나쁘니까 중동증 수술하고 와서 사직하자. 제가 정말 대우조선이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해줬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염려해주고 또 모든 분들이 걱정해주고 취업을 알선해줬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신수용 회장님은 한국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오늘 우선 우리 장명우 그 부사장님은 현대중공업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즉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신화조선 사장님으로 계시는 김태구 사장님이 추천한 사상에 있는 세원공업의 영업부 차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한 6개월 근무해 보니까 야, 난 중소기업을 하면 엄청 잘하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느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약 8개월 됐을 때 대우조선 설계 부장을 하셨던 김천호 씨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여가기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둘이 동업하자, 일하자 해서 여기 투합했는데 자본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교육비 딱 해가니까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300만 원, 또 김천희 씨 300만 원, 600만 원으로 시작하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때 대우조선에 함께 인연이 있던 영남시읍 이광 씨가 사성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분 사무실 비뚱이에 책상 두 개, 의자 두 개, 전화기 두 대를 갖다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견이 안 맞아서 몇 개월을 쫓겨났습니다. 자꾸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신평에 있는 회사에 다시 옮겨가서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케 감전동 산이케 앞에 보면 공장이 있는데 오성발부에 둥지를 또 틀었습니다. 아, 둥지를 딱 틀고 나니까 우리 김천희 씨가 서울대학 졸업한 분인데 코리아 제룩스에 입사가 돼서 서울로 가버리는 겁니다. 와, 그 어려운 상태 저 혼자 또 외롭게 남은 겁니다. 진짜 땅에 꺼지고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또 희망에 어떤 신이 온 게 저희 부친께서 신문지에 뭔가 똘똘 말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내 농협에서 최대 대출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 200만 원을 건네주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엄청 받은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들어난 성공한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성발부 사장이 자기가 투자를 할 거니까 공장을 구해라는 겁니다. 신바람 나서 장님의 대지 100평, 금평 60평짜리를 전세 500만 원, 달세 6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날라서 오성발부 사장도 갔습니다. 오성발부 사장 말 형편이 안 되냐, 못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속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제가 고향에 김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척 중에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없어 찾아갈 데가 아무도 비빌 데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달려간 데가 여기 그 남전동 3위 아파트, 우리 그 현대중공업의 장명욱 부사장님한테 그때 상무 되게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500만 원 전세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잘 돼서 안 갚아도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라 라는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세 500만 원 해결했습니다. 다시 또 자유아파트, 개정 자유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신수용 상무님, 그때 한국이 회장님 댁에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기계 살 돈, 자재 살 돈 천만 원을 또 해줬었습니다. 1,500만 원으로서 이제 여가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차비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좀 있으니까 대우조선 이생호 이사가, 야, 너 힘들게 부산서 하지 말고 산에 들어서 일을 해라. 산에 들어서 하면은 공장도 주고 자재도 주고 기계도 다 줄 거니까 사람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갑자기 재물이 된 겁니다. 부산에 공장 하나 있고 그제도 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생호 그 사장님께서 몸이 불편, 서울에 계시는 불편해서 오늘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 3년 딱 지나니까 허리가 다 펴지더라고요. 구부리도 흙에 펴져서, 야, 그럼 우리 성공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 다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존속 근무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렵던 게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의상품을 하나하나 그 뜨거운 햇볕에, 그 추운 겨울에 철판 위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품질, 그 다음에 공정, 안전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착안을 해서 모듈 유닛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하고 나니까 한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매년 30% 이상.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장 동력을 친환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소 저희들이 약 110억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가마가마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친환경이 멀리 갈 것이다. 저희가 가스 쪽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이 또 40억을 투자, 110억 날리고 4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실증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선무에
매출은 신환경에서 40%가 일어나고 기존 유니티에서 60%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부가 성장할 수 있던 저희 선부의 추구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 친화 경영입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 최초로 여성 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 경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품질, 가격, 품질, 낮기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술 접대, 골프 접대 없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 내가 잘한 데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고객이 입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냈습니다. 고객이 뭐라 무조건 노는 없습니다. 노를 하는 순간 고객은 떠나갑니다.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스를 하고서 길은 그다음 찾으면 길은 열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전 단돌림, 사전 계획, 사전 단돌림을 잘 때면 무조건 공사는 50% 성공합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는 또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현재 저희들 5만 평 부지에 6개 공장에 한 900여 명의 가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3년 역사 중에서 초기 3년 적자를 보고 30년 동안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 제가 정말 일이 미쳐서 전 일이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렇게 제가 그 일에 미쳤을 때 우리 아들 딸은 하고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같은 취미생활 못하고 또 이래 많은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이 아주 반듯하게 잘해줘서 우리 아들 딸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들 최영찬입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우리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딸은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애 낳고 또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입니다. 정말 깜찍하고 귀엽고 참 발랄합니다. 딸인지 우리 딸보다 훨씬 낫습니다. 굉장히 듬직한 사이입니다. 모든 할아버지가 마찬가지겠지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큰 손녀, 작은 손녀입니다. 정말 시간이 38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 뭐 실수가 있었든지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이렇게 좀 잘 봐주시고 정말 앞으로 해양산업 발전,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위안이 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금식 회장님의 열정에 기립박수 한번 청해도 될까요? 기립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받으시고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정과 그 노력,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아 마땅하신 우리 회장님이십니다.